자, 백석고 1학년 윤시훈 군의 요청으로 인해서 오늘은 78이 아니라 87로 해서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혹시 강의 영상으로 듣는 친구는 8번, 7번으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서 진도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8번 질문 먼저 보죠. 자, 8번 질문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A variety of theoretical perspectives. 자, theory가 이론이라는 뜻이잖아. 이론적인 관점인데 variety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야.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provide 예를 갖고 우리가 insight, insight가 당연히 뭐겠어요? 안을 들여다보는 능력이란 뜻이라서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겉만 보는데 얘는 안을 꿰뚫어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into, 자, immigra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mmigration이 이 질문에서 핵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미, 자, 얘들아 앞에 이미 붙잖아. 그러니까 in이잖아. 안으로 이주에 들어온다. 그리고 emigration 하면 뭐야? 밖으로 나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집으로, 아, 우리 집? 우리 국가로 이제 들어오는 애들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한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자, 그래서 그 중에, 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학 얘기한 거야. economics 하고 지금 which라고 했죠. 자, 사실 여러분 이거 선정지만 아니까 문법은 안 나올 테니 그냥 원리만 좀 보여줄게요. economics하고 which assumes that actors engage in utility maximization까지가 economic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자, 8번 질문 선정 아니니까 문법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담백하게 들으세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문법을 왜 가져왔냐면 계속 니네가 문법이 체화되고 누적되라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지금 문법 계속 틀리는 거 보니까. assume은 당연히 타동사니까 목적어 역할은 접속사 되시죠. 자, 뭐라고 추정하고 뭐라고 가정하는데 경제학은 actor, 행위자들. 행위자들이 utility maximization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utility가 우리가 뭔가를 사용해서 느끼는 만족이란 뜻이야. 그래서 utility가 효용이에요. 너네 통합사에서 경제하지? 지금 다른 경제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경제에서 니네가 그 한계 효용 법칙이니 효용이니 막 이런 거 편익 이런 거 배웠을 거야. 효용은 내가 뭔가를 써서 느끼는 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한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효용 극대화라는 건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즉, 내가 적은 돈을 들여서 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똑같은 가격인데 얘가 더 기능이 많아. 그럼 당연히 뭐 사는 게 좋아? 이거 사는 게더 이득이지. 이런 게 한계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진영이랑 네. 중순이 위에 써 있는 그거는 맞는데 네. 내용이 아예 다르다고 단어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쟤네 영어 2 능률 김 1, 2과 쌤이 뽑아서 좀 해주세요. 그거 저기 그 학생 단어장 말고 위에 그냥 그 단어장 그러니까 칸 3개잖아요. 그 위에 누르면 오른쪽 왼쪽에 고등 교과서 있어요. 거기 누르면 이렇게 막쭉뜰 거거든요. 한번 해주세요. 아, 영어 2요. 영어 2 능률 김. 네. 자, 어쨌든. 자, 그게 효용 극대화야. 알겠지? 우리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이 경제학이 바로 이러한 틀 하나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민을 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미국이 별명이 뭐예요? 기회의 땅이죠. 이민자들의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하잖아. 미국 가갖고, 와, 우리 한번 떼돈 벌어보자 하고 간다라는 거야. 그런 입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민을 선택한다라는 거지. 경제학적 이론에 따르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간다, 안 간다? 야, 멀쩡히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 멀쩡히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민 갈 이유 있어, 없어? 그치. 그런 거지. 한국에서 못 살겠으니까 이민을 가는 거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은혜 썼니? 혹시? 자, 3번. From this perspective. 그래서 이러한 관점, 즉 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요. It is assumed that. 자, 이것도 가정, 아, 가정 본래. 저기 가조구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접속사 되시고요. 그래서 뭐도 가정되냐면 individuals are rational actors. 우리 개개인은 다 합리적인 개인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그 기본 전제가 뭐예요? 인간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 존재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는 즉이란 뜻이야. 즉, 그래서 이 that은 접속사 1, 접속사 2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가정하게 되냐면 they make migration decisions based on their assessment of the costs as well as benefits. 비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해서 우리가 평가한 걸 기반으로 이주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건 그대로 똑같은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야? 이민의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이민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비용이 더 많이 나가면, 그러니까 가령 내가 지금 학원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계속 들면 내가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that of remaining in a given area versus 이 versus가 그 너네 그 vs야 이거 줄여서 그지? 그래서 the costs and benefits of leaving 이 leaving이 이민이죠. 떠나는 것의 비용 편익이랑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의 비용 편익을 비교해 봤을 때 떠나는 게 더 커.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지? 혹시 해외에서 살고 싶다 손. 어디? 스위스? 한국? 한국? 은혜는? 해외 나갈 생각 있어? 절대 없어. 넌 아마 없지 않을까? 그지? 힘들죠, 해외 사는 거. 해외 살아봤어요, 혹시 둘은? 한국이 최고예요. 해외 가면요, 한국이 최고야 그냥. 나도 살아봤잖아. 한국이 최고야. 그리고 나는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나 대만 살 때 지진 겪었다고? 그때 7.8리터였어. 어떻게 흔들리냐면 이렇게 흔들려. 근데 그 와중에 개웃긴거 뭔지 알아? 뭐야? 나 지진 난지 모르고 자고 있었어. 엄마가 깨워서 알았어. 엄마가 막 울면서 여권 챙기래 갑자기. 했는데 딱 깼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흔들려. 와 그때 진짜 개무서웠네 진짜.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이 짱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자연재해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어딜 가. 여기 방파제도 있고 얼마나 좋아. 아 그지 그러네. 우리는 저 위에 2천만 난민이 있는데 지금. 자 빨리 하자. Benefit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hort-term and long-term monetary gains, safety, and greater freedom of cultural expression. 그래서 이 점은 포함하지만 무조건 그러니까 제한되진 않는다는 게 뭐야? 그 외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외에도 더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단기간과 장기간의 재정적 이득,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자유 뭐 이런 거,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간다. 그리고 individual costs, 그러니까 이점은 이런 거고 그 내가 이민 갔을 때 내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은 뭐가 포함되냐면 그렇다고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자, 그 외에도 더 있는데 expense of travel, 여행 경비, uncertainty of living in a foreign land, 외지에서 사는 거에 있어서의 불확실함, difficulty of adapting to a different language, 언어에 적응하는 거, uncertainty about a different culture,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불확실함, and the great concern about living in a new world, new land. 저는 이거 다 고려했을 때 전 안 갈래요. 겁나 힘들어요. 그죠? 저 대만 가서 첫날 쌍코피 터뜨렸거든요. 쌍코피 빵 터져갖고 아마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그날 쌍코피 터진 거. 그래서 아니 왜냐면 내가 분명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서 병점 초등학교에서 드래곤볼 이거 이거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대만을 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다 중국어 쓰고 있으니까 나 심지어 국제학교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현지 학교 갔어. 현지 사립학교. 그래서 나 빼고 싹 다 대만 사람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조선인이 나 하나였어. 그래서 진짜 애들이 무슨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그 와가고 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야. 제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진짜 힘들어서 한 세 달 동안 진짜 방황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아니 이거 하는 애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이걸 해. 아니 뭘 인종차별이 어디 있어. 인종차별은 없지. 같은 인종인데 뭘 차별을 해. 그냥 근데 그리고 그때는 그런 건 없고 그냥 나 혼자 외국인이라서 애들이 좀 잘해주긴 했어 사실. 자 사이크. 근데 여기서 얘들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사이킥도 드는 거야. 정신적 비용. 그래서 정신적 비용이 뭐랑 관련이 있다. 세퍼레이션은 당연히 그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떨어진다라는 이
불안감, 그리고 the fear of the unknown. 자, 그리고 불확실한 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역시 take into account 무슨 뜻이에요? 고려하다. 예,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고려가 되어야 한다. in cost benefit assessment. 그러니까 reflect가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반영하다라는 뜻이죠. 특히 reflect라는 단어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제대로 대응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8번 질문은 이 정도 보고요. 자, 바로 질문 정리하죠. 자, 8번 질문은 선정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로 간단하게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민 결정의 경제적 관점이라고 돼 있는데, 자, 얘들아, 경제적 관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진짜 돈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도 있어? 마지막 문장에 8번, 아, 6번 문장에 사이키 커스트 있지? 사이키 커스트 꼭 별표 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민 결정을 비용과 편익의 과학적 분석에 따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편익과 비용을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도출할 수 있음. 그래서 이민을 가면은 내가 한 달에 한 5천만 원, 아, 한달 5천만 원 너무 많고. 한 달에 한뭐한 700만 원 정도 벌수 있다. 그래서 비용까지 다 까니까 그 정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술적으로 도출해서 우리가 간의 만에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량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량화가 어려운 심리적인 측면들도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얘들아, 여기 정성적으로는 정성을 다하다가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정량, 숫자로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가늠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자, 이민 결정은 경제학의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통해 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럼 정량과 정성을 알아야겠죠? 자, 정량은 숫자로 정한다는 거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 Quantitative. 뭐라고 할까? 아, 그건 그냥 숫자란 뜻이야. 그냥 1, 2, 3, 4. 자, 정성은 뭐예요? Qualitative. 라고 하면 돼요. 자, 나오면 당신들만 맞추십시오. 자, 7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7번 질문은 선정 질문이에요. 헤비하게 공부합시다. 너 집에 가면 그거 교과서 기출문제 꼭 해설하게 들어. 알겠지? 자, 혹시 스펠링 안 보이니 은혜야? 어디? 이거? 이민 결정은 경제학의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통해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너 그냥 가라 이제. 아니, 8시라서. 보내줘도 뭐라 그러네.
7번 지문이랑 기출형 꼭 들어. 7번 지문 섬정 지문이니까 꼭 들어야 된다. 7번 지문은 뭐 기출 풀이하면 끝나. 뭘 까불지 말고 들어. 선정 지문이야. 알겠어요. 겸손. 하원 체크해 제발. 그럼요라고 안 하더만. 자, 7번으로 넘어오시고요. 어, 그럼 잠깐만. 벌써 7번 지문까지 내 진도 나간 거야, 학교에서? 시은이는 뭐 저희는 안 나왔어요. 아, 그래? 따라 잡힐 수 없지. 목요일에 무조건 나간다. 자, 7번 지문 보겠습니다. 아, 20쪽 피시면 되죠. 자, 7번 지문 내용도 괜찮아요. 자, 왜 그런 거 있죠? 가족끼리 싸우는 게 진짜 더 박 터지게 싸우는 거 아시죠? 한번 그냥 싸워갖고 막 연 끊고 막, 그지? 근데 막 친구끼리 그렇게까지 싸우고 막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 나 막 절교하고 막 연락 끊고 이런 경우가 솔직히 손에 꼽아. 막 나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마인드라서. 그지? 여기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가족끼리 싸우면 왜 그렇게 지금 봐봐. 일단은 우리는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물론 더 많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북한이랑 사이가 일본보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 아니 같은 민족이잖아. 북한이랑 남한은. 그치? 혹시 통일 찬성해요? 원래 예전엔 찬성했는데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요. 잠깐만. 예전이라고 해봐야 응애응애 할 때 아니야. 제가 약간 초등학교에서 중2, 중3 때까지는 찬성. 왜 찬성? 그때는 왜 찬성했는데? 그때는 못 모르고? 친구가 많아지겠지. 친구가 많아진다고? 아, 인싸의 마음은 되게 마인드가 다르구나. 아, 저걸 쟤네를 다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자, 은혜는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통일 안 해? 왜? 아, 왜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관심이 없어요? 오, 무서운데? 자, 시니컬한데? 자, 사실 저는 통일 됐으면 좋긴 해요. 저는 통일, 나 원래, 근데 나는 원래 반대로 통일 극렬 반대주의자였어. 통일 할 바에, 난 절대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냥 헤어져서 사는 게 낫겠다. 쟤네랑 같이 살아봐야 뭐 하냐. 난 진짜 이렇게 생각했고, 별로 안 좋아했어, 북한을. 그리고 쟤네 때문에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서 그냥 여러모로 다 싫었는데, 난 요즘 왜 했으면 좋겠냐면 두 가지인데, 일단 첫째, 인구가 줄고 있기도 하고, 한국이. 인구가 줄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보나 더 이상 성장의 모멘텀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대한민국 대단하잖아. 지금 내가 봤을 때 내가 고등학생 때랑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난 이제 확실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2009년에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선진국이랑 거의 다름이 없었을 거예요.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선진국 취급 못 받았거든. 근데 나는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왜냐면 선진국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난 그거거든.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문화의 힘, 정서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우리 BTS도 있잖아. BTS 하나로 끝났어, 내가 봤을 때. BTS가 좀 큰 밴드여야지. 엄청 큰 밴드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문화의 힘이 생긴 대한민국은 확실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우리 이거 개잘해요 라고 하는 거 난 솔직히 e스포츠 말고 모르겠어. e스포츠는 확실히 되게 종주국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건 왔다야 이런 건 모르겠어.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한국은 차도 잘 만들어, 배도 잘 만들어, 반도체도 잘 만들어 막 이런 얘기 했거든. 근데 지금 너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지 않냐, 어른들이? 우리는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영화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선진국한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일하고 나서는 뭔가 새로운 발전의 경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래요, 사실. 왜냐면 이게 니네 그 수능 지문에도 있다.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였을 때 팀워크가 좋을까?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팀워크가 좋을까? 아, 이질적인 사람? 아니, 근데 왜? 같아야. 야, 이질. 그럼 예를 들면 너는, 그러니까 너가 발표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면 하면 싸울 거 아니야. 그럼 팀워크 더 개박살 날거 아니야.
사람들끼리 둘이 있으면 예를 들어 너무 감정적인 사람 둘끼리만 붙어 있으면 그 결과 감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단점이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성향 반대인 사람이 있으면 서로 피드백이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통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통일했으면 좋겠어. 다르잖아, 쟤네.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자극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일단 오면 쟤네 2천만 흡수되니까 어쨌든 인구는 7천까지 가니까 인구가 주는 경제 규모도 무시 못하거든. 일단 일본이 내수가 버티잖아. 쟤네는 1억이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안에서 경제 그 일본 여행 해봤다 했나? 은혜 일본 가봤어요? 일본 가면 나는 되게 놀라웠던 게 내가 다른 해외를 가면 무조건 한국 제품 무조건 보거든? 무조건 삼성, 현대, 기아는 무조건 봐. 와 근데 일본은 하나도 없어. 일본은 다 지네 거야. 하물며 호텔을 가도 싹 다 내가 그래도 호텔에는 하나 정도는 LG 삼성 있을까 했는데 싹 다 일본 거야. 일본 애들은 다 자기네가 다 만들어서 알아서 충족이 가능해. 한국 거 안 써 걔네. 근데 우리는 사실 일본 거 되게 많잖아. 혼다 밖에 나온가 밖에만 나가도 도요타 혼다 그냥 바로 있고.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자 각설하고 빨리 진도 나갑시다. 자 7번 질문 보겠습니다. Hobbs는 held that. 헙스는 여겼대. 그러니까 헬드가 홀드가 쥐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강력하게 믿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면 견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동사니까 목적어 접속사 되시죠. 자, 홉스는 뭐라고 강력히 믿었냐면요. If we knew in advance the worst. 자, 노가 타동사니까 목적어는 in advance가 아니라 the worst가 목적어예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런 뜻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that 이 that은 앞에 있는 were could do to us 두가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면 되죠. 이 가장 최악의 경우가 전쟁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걸 얘기한 거지. 전쟁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것을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that knowledge 이 that은 그냥 형용사야. 저 지식 이 지식이 would be an effective preventative measure 뭔가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어줄 거래. 아 그러니까 전쟁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전쟁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쟁 억제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전쟁 억제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국가예요. 왜냐면 우리 사실 지금 휴전 중이 아니 심지어 휴전 협정 저 돼지 새끼가 저 찢어버려갖고 지금 우리 전쟁 중이야. 명목상으로 전쟁 중이야 심지어. 찢었잖아 쟤 휴전 협정. 아 우리 없던 걸로 찢어버렸어 쟤 돼지 새끼.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휴전 협정서까지 먹나 봐. 자. 아, 꼬우면 고소하세요. 자. 자. 그래서 어쨌든 저기 뭐야. 그래서 우리는 저기 서로 붙었을 때 얼마나 피를 볼지가 서로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북한도 쟤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서운 거 못 해. 해 봐야 쟤네 지금 뭐 해? 쓰레기밖에 못 버려. 쟤네 저거 쓰레기 왜 버리는 거 같아? 아니야. 쟤네가 도발해서 우리한테 얻을 게 없어. 쟤네가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우리 지금 자꾸 탈북단체가 가가지고 자꾸 살포하거든. 김정은 개새끼다 뭐 돼지새끼다 뭐 쟤네 믿으면 안 된다 이걸 계속 뿌려 대북전단을.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 북한은 저게 되게 예민해. 한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가 이제는 쟤네가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세련됐고 너무 누구나도 따라하고 싶은 동경의 문화가 됐잖아. 니네 솔직히 그래서 동남아 애들 거기에 있는 드라마나 뭐 노래 이런 거 한번 들어봐. 왜 케이팝이 유행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진짜 대한민국 문화 진짜 세련됐거든. 근데 저걸 자꾸 쟤네가 자꾸 날리니까 그래서 쟤네가 자꾸 뭐라 했냐면 저거 빨리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실제 민주당이 저거 법안 발의해서 막으려 했거든.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법안 올렸는데 그거 위헌 결정 났어. 안 된다 막지 마라. 그럼 우리는 못 막거든. 그러니까 쟤네가 저기서 뿌리잖아? 그럼 냅둬야 돼. 그래서 이제 쟤네가 머리 굴린 게 뭐냐면 그러면 왜냐면 국민이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야 못하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한테 못 보내게 하게 하려고 그냥 북한 애들이 하는 그 짜증나는 행위 때문에 야 쟤네 자꾸 쓰레기 버리니까 아 저거 좀 그냥 그만하라고 해. 이렇게 유도하려고 쟤네가 쓰레기 계속 보내는 거야. 이번 주에도 계속 보냈잖아. 그거 왜 그러냐? 우리 빡치게 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가 빡쳐서 아야야 저거 우리 탈북단체들 못 보내게 아유 자꾸 쓰레기 오니까 자꾸 우리 마당에 자꾸 나오잖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쟤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도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쟤네가 우리한테 도발해서 얻을 게뭐 있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대툭 치면 쟤네 그냥 바로 죽어, 쟤네. 진짜 한 시간 만에 전쟁 끝날 수도 있어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he was writing specifically about civil war. 근데 국제 전쟁이 아니라 내전. 그러니까 우리처럼 북한이랑 싸우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내전에 대해서 특히 썼는데 내전에서 딱알수 있듯이 뭐겠어요? 가까운 사람끼리 싸우면 더 크게 싸운다라는 느낌이겠죠. As opposed to in a national war.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랑 반대돼서 내전에 대해서 특히 썼는데 왜냐하면 he felt that 그가 느끼기로는 타동사죠. 뭐라 느꼈냐면 closeness gives a greater potential to wound. 자, 이 to 부정사는 potential을 수식해서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wound는 얘들아 다치다 상처를 입다가 아니야. wound는 뭐냐면 타동사라서 상처를 입히다예요. 타동사예요. 그래서 뭐 to be wounded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이거 능동으로 써야 돼. 자, 그래서 더 상처 줄 가능성이 더 크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이 closeness죠. 그지? 그러니까 이 civil war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그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상처 줄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consider the constructive relations. 그래서 한번 건설적인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야. The United States developed, 얘다 develop은 발전시키다니까 타동사지. 목적어가 없네? 그래서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독일과 일본이랑 발전시켰던 건설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게 콤마하고 beginning이라고 했지? 자, 이건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얘가 뭐에서 시작됐다? Beginning immediately after the terrible events of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이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즉시 일어났대, 이게. 야, 우리나라도 봐봐. 우리나라는 뭐 어렵게 갈거 있나? 우리 1945년에 광복했죠. 그죠? 근데 우리 1953년에 6.25전쟁 휴전했죠. 근데 우리 한일협정 언제 맺을게요? 아, 저 한일협정 까먹었다. 아씨, 까먹었다. 한일협정 65년인가? 아, 이건 제가 까먹었으니까 틀렸을 거예요. 그냥 보세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65년이었을, 아, 65년 맞는 것 같다. 왜냐면 박정희가 61년에 정권 잡았으니까 아마 이때일 거야. 62부터 65 사이야. 어쨌든. 어쨌든. 지금 봐봐. 우리 꼴랑 일본이랑 20년 만에 수교했어. 20년 만에. 근데 북한이랑은 지금 70년 넘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왼수 같은 일본이랑은 20년 만에 협정 맺고, 지금 북한이랑 지금 휴전 협정 찢어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알겠죠. 얼마나 가까운 사람끼리 싸웠을 때더 상처가 큰지. 그러니까 미국도 봐봐. 미국 그렇게 일본 찢어 죽이고 싶어 했으면서. 그지? 근데 일본이랑 지금 동아시아에서 제일 친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미국의 여러분, Civil War 아시죠? 남북전쟁. 그죠? 그래서 then compare that. 그래서 저 건설적 관계를 with the overheated. 과도하게 과열되는 감정적인 반응이랑 한번 비교해봐. You are still bound to get. Get은 얻다란 뜻이죠. 얻다니까 타동사지. 어, 목적어가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또한 생략된 거죠. 그래서 너, 자, be bound to 부정사는 뭐예요? 얘다 bound가 뭐의 과거분사형이냐면 bind의 과거분사형이야. 너네 bind가 뭐야? 저 문구점 가면 bind가 뭐야? 그책 종이 같은 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걸 바인더라고 하잖아. 바인더가 묶다라는 뜻이야. 묶여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be bound to 부정사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감정적 반응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대. By bringing up the civil war. 여기 bring up은 양육하다 아니다. 이거 제기하다야. 알겠지? 그러니까 Civil War 내전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과열된 감정적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미국의 남부 어디든 가면 다 받을 수 있대. 특히 남부면 이제 한 텍사스 정도가 될것 같은데 거긴 특히 이제 남북 전쟁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예전에 남북 전쟁 때 실제 남부는 노예제 찬성했던 데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남북 전쟁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지. 왜? 북부가 이겼잖아, 그지? 그래서 노예제 폐지됐잖아. 자, 그래서 the war between the states. Yes, the states라 했지? 그러니까 미국은 주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주들 사이에서의 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내전이 is still being fought. 그러니까 야, 남북전쟁 겁나 옛날 거잖아. 아직도 싸우고 있대잖아. 그지? At home on many levels.
그 미국 안에서 많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상류층에서도 싸우고 중산층에서도 싸우고 하류층에서도 싸운다는 뜻이야. Almost a century and a half later, 15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while 반대로 our foreign enemies, 우리 외부의 적, 외국의 적은 adversary, 특히 adversary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adversary는 적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ally는 동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 단어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유의어로 치환해서 출제될 수 있어요. A 50 years ago are now our friends. 그러니까 미국은 그 미국이랑 한국은 미국의 가장 단단한 혈맹 중에 하나죠. 그지? 그래서 한국보다 미국도 이제 일본이랑 겁나 친하니까. Similarly, 비슷하게 family feud. 이게 feud가 갈등이라는 뜻이거든. 불화. 그래서 가족끼리의 갈등이 bitter, 쓰다란 뜻이죠. 훨씬 더 시리대, 쓰대. And lasting, 그리고 계속된대. 뭐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웃 간의 disputes, 말싸움보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더큰 상처를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전이 더큰 상처를 남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6.25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6.25 전쟁이 대한민국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이랑 북한이 이렇게 찢어져 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을 붙일 정도로 진짜 저희한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자, 내용 바로 정리해 보죠. 자, 1, 2번. 내전이 끼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인지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일단 대한민국은 이게 아직은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자, 외부의 적보다 내부 갈등이 더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부 갈등의 상처는 더 격렬하고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특히 인도, 파키스탄도 생각해보면 그렇고, 그지? 그리고 북한, 한국도 생각해보면 그렇고. 생각보다 오히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더큰것 같아요. 그죠? 내전은 외전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여 예방할 필요가 있다. 자, 상처는 일단은 저는 흉터라는 측면에서 scar를 쓰면 될것 같고요. 예견하다는 저기 preemptive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게 선제적 조치란 뜻이거든. 좀 어려운 단어인데 혹시 몰라서 좀 잡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7번 질문까지 해서 자 우리 8번 질문까지 오늘 좀 마무리하고요.
자, 2분 정도 잠깐 숨 가다듬고 교과서 문제풀이 해설하겠습니다. 교과서 그 토요일에 푸신 거 있죠? 그거 꺼내서 수업 준비하세요.